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모양이. 오늘 몽골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한번 그동안 한 사역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오늘 보시고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파리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지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파리가 내일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파리가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곰을 만났어요. 이 곰은 아마 덩치도 있으니까 나와 오랫동안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생각하고 정말 하루를 지내고 한 계절을 지내고 그죠? 여름, 가을까지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곰이 내년에 보자 하는 거예요. 파리가 내년을 모르거든요. 1년이 지나면 목숨을 거둬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큰 성인이 된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남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리는 그 다음 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그 다음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선교를 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은 뭐냐면 세계관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몽골에 가시면 여러분도 막 선교를 하실 것 같죠?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계관의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선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크게 세계관의 변화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자, 세계관의 변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세상적인 세계관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가겠는데 제일 먼저 세상적인 세계관 첫 번째 중에서 불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시면 몽골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하고 선교팀에 가면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오해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쯤 해야 되는데 별로 감사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세계관의 차이거든요. 이분들은 업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 분들은 이 생에서 업보를 사면 내 생에 다음 생에 그죠?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업보 세계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선물했으니까 당신에게 좋은 거지 나인데 뭐 좋은 게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그 업보 세계관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인도에서 온 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면서 여러분 몽골 가시면요. 여러분 훈련 받고 몽골 가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단기 선교 가셔야죠. 그죠? 예, 선물 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몽골 사람을 좀 알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수동적이에요. 모든 것은 정해졌다. 숙명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시키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많이 돌립니다.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선물 줄 때 여러분 똑같이 주셔야 돼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탈북자들이 이렇게 모셔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방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방에 뭘 먹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죠? 아, 눈치도 보고, 이런 것이, 아, 몽골에는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세계관은, 자, 힌두교의 세계관을 보면서 연관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몽골은 불교, 그리고 인도의 어떤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인도의 어떤 성녀들이 구걸을 합니다. 몽골에서도 성녀들이 구걸을 하죠. 구걸을 하면은 그 구걸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도와주면서 성녀니까. 성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구걸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은 무슨 세계관인가? 현세의 복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 입을 만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라는 세계관이죠. 인도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에 단기팀으로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시면 무언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눈물 흘리고 마음을 이렇게 조입니다. 그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인도에서는요,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고개를 떨구면은 바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인도 분들은 가끔 TV에 나옵니다. 물 속에 한 3일 정도 넣어도 살아나고, 땅 속에 3일 묻었다가 꺼내도 살아나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화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은 땅을 파고 3일 정도 묻어놨다가 땅을 밟고 꽉 밟고 못 나와야 되니까 그죠? 밟고 손뼉을 세 번 정도 서야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의 생각인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세계관인가?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죠? 다르죠? 몽골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불교의 영향,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티베트의 영향을 받아서 신비적인 무술, 그죠? 그리고 염불을 외우는 신비적인 치료, 병치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이거 불교의 세계관이고요. 세상적인 세계관 중에서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업보 세계관, 숙명능적인 세계관, 수동적인 세계관,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요. 자, 일반적으로 세계관의 두 번째 패턴은 어떤 세계관이 있냐 하면은 이슬람 세계관입니다. 이 몽골에도 이슬람이 한 7%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세계관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행위를 판단하는 그 저울을, 그죠? 이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러죠. 이 저울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죄가 많다, 죄가 없다, 이것을 재는데, 어떤 경우는 깃털만큼 차이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깃털만큼 차이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깃털만큼 차이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죠? 행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평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도둑질해서? 나처럼 양심적인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행위,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세상적인 세계관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요. 세상적인 세계관 세 번째는 물질적인 세계관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많이 갖는 것. 그렇죠? 자녀도 많이 낳는 것. 몽골에 가면은 지금 몽골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7명을 낳으면 금메달을 주고 5명을 낳으면 은메달을 주고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죠. 자, 어떤 풍요와 다산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도에서도 왔는데 인도에 가면은 티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사찰에 가게 되면 그들이 아주 풍요에 대한 어떤 그림 그리고 다산, 이 다산은 결국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많아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소개하잖아요. 서로 소개하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아빠가 몇 분 결혼했고 엄마도 몇 분 결혼했고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 전처의 아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 소개를 하려면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없다, 이혼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거.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몽골에서는 이런 세계관을 아주 뭡니까?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 받는 것을 생각을 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복 받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됩니까? 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세계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어린이 동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마술 램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신령이 나와서 소원대로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 불교가 그렇거든요. 주문을 외우면 병이 낫고 주문을 외우면 내가 좋아지다. 좋아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 부적. 시각적이죠. 부적을 붙이고 주문은 청각적인 거예요. 알리바바와 그 열려라 참깨. 그것도 주문이죠.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돼요. 열려라 땅콩 하면 안 됩니다. 김치 하면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계적인 세계관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입니다. 몽골 분들은 그런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자, 그 다음 화면요. 자,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의 판단 기준. 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몽골에 갔을 때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 판단 기준은 먼저 고통이냐, 죄냐 하는 문제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고통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깨닫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죄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교는 죄의 문제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자, 기복신앙, 뭐 해방신앙, 뭐 쾌락주의, 금욕주의 다 여기에 속한 거죠. 근데 불교에도 금욕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몽골에도 공산주의를 70년 동안 이렇게 지났죠. 공산주의를 하면서 생겼던 것이 뭐냐면 무책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몽골 말로 하면 다락가라고 말하는데 다락가는 뭐냐면 어떤 책임자를 세워놔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직접 가서 어떤 일을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책임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 중앙교회 가서 잘하고 있는 것은 바얀 홍고로에 가서 그곳에 총 책임자를 만나죠. 다락가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잘 얘기하면 그분이 다 협조하면 일이 잘 돼요. 자, 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아주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공산주의는 그래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동네 화장실이 두 개 있었어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화장실을 더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당 1분 사용하기. 변비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분 만에 나왔어. 그 다음에 재판합니다. 당신 왜 5분간 있었어? 당신 때문에 내 출근 시간 늦었어. 그 화장실을 더 지으려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투자해도 자기가 1분밖에 사용 못해. 그런 생각이 무책임한 생각. 이것이 공산주의로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내려온 생각들. 불교적인 수동적이고 공산주의로는 이 무책임한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헌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것인가? 자기 편한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이냐 기계적인 관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어떤 외식, 그 몽골에서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시면은 여러분 만나러 오실 때 특히 공항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깔끔하게 아 미스 몽골인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몽골 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하고 다르거든요. 다리도 길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우리하고 체형이 다릅니다. 손도 길고 체형이 달라요. 이게 뭡니까? 잘 빠졌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많을까? 근데 일반적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옷을 깔끔하게 입는데 집에 가보면 옷이 많지 않아요. 한 벌 두 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리고 가꾸고 꾸미고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특히 연말에 되면요 그 축제를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축제를 잘 하지 않아요. 아직도 연말 되면 그 송년 파티를 하는데 그때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습니다. 최고의 좋은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 복이 온다고.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졸업식 때 투자를 엄청 많이 합니다. 졸업을 잘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 외모 다 기계적인 관계죠. 외모,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이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판단 기준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자, 불교는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에게 한 번은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애원했죠. 근데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아니하는 집 일곱 집에 가서 쌀 한 줌씩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 과부가 하루 종일 다녀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철학적이에요. 그죠? 철학적인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과부의 아들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쌀 가져오라 가지 말하지 않았죠.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불교는 겉으로 볼 때는 철학적이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몽골 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철학적이고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 세상적인 이 세계관에서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 다음 화면요. 자, 이 세계관의 변화인데, 이 세계관의 변화는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죠?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서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선교의 목적이,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말하면요, 딱 충돌이 일어납니다. 딱 말하면요, 탁 튑니다. 반박하고요. 몽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몽골 사람, 중국에 있는 몽골 사람이죠. 처음에 만났을 때 몽골 이야기하고 말 타는 이야기하고 몽골 음식 이야기하고, 내 몽골 사람들은 양고기 좋아하거든요. 양고기 얘기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 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세계관의 충돌. 그저 만났을 때는 아, 이분이 아, 몽골도 다녀왔구나. 몽골에 대해서 잘 알구나. 만나니까 고향 얘기하고 좋구나. 복음을 전하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세계관의 어떤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무작정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가서 그래요.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사람들 막 모읍니다. 모을 수 있죠. 처음에 한 20년 전에 선교사에 갈 때는 모으기 쉬웠어요. 구제하면 다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몽골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캄보디아에 일하고 계십니까? 중국에 일하고 계십니까? 많은 선교사와 많은 현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사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계관을,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처음에 가서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선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근데 일만 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금방 쓰러져요. 선교 1년, 2년 하다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참 감사한 것은 사역을 하면 또 하면서 또 수원중앙교회하고 저희들이 8년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그 다음 화면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봐야 돼요. 몽골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봐야 되는데, 그 필요를 보기 위해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몽골 사람들은 친해지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주 친해지면 형, 누나, 정말 정신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가운데서 훈련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혀 친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어떤 데는 책망을 하죠. 교회 왜 늦게 왔어? 응? 교회 봉사하는데 왜 지각했어? 책망하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주 친해지면 말하는 것을 들어요. 들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친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저희들도 그랬었는데 처음에 1년 반 동안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35대에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아주 나이든 대학생이 왔죠. 학교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저씨 대학생이 왔다 하고 대학 클래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 묵묵히 공부를 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1시간 반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쭉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형님, 그때 목사님이 안 그랬죠. 아직 목사라는 건 몰랐고 형님, 왜 형님은 몽골에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아, 이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친하게 지내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원중앙교회에서 잘 훈련 받으신 분, 그죠? 몽골 분들 중에서 잘 훈련 받으신 분이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중앙교회의 선교적인 마인드도 알고 또 수원중앙교회와 뜨거운 어떤 이런 관계십이 있기 때문에 몽골에 가서 사역하게 되면 아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 화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이 세계관의 변화는 겉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겉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거, 외모적인 거 이런 거죠. 속은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변화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때 변화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우신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병 고치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죠? 응?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신. 이런 쪽에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죠. 자,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진정한 변화는 언제부터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됐는가?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몽골 사람들도 원래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전도하기 좋은 것이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보르항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정각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 여러분 아시죠? 달라이 라마가 활불한다, 환생한다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환생, 우리하고 좀 달라요. 환생은 뭐냐면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49일 만에, 우리 한국에도 49제를 지키죠, 그죠? 불교인들이, 그죠? 49일 만에 어린 아이에게 환생한다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기들의 어떤, 지도층, 후계자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환생에 대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좋아요. 달라이 라마가 환생하는 것은 진짜 환생할 수 없다. 예수님은 환생이 아니다. 부활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9번 맞죠? 예. 9번. 예, 파워포인트 9번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9번 한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뀐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맞바꿈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접붙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옛 사람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예수님의 몸에 새롭게 접붙이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몽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정말 이 부활의 체험에 대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바꾸려고 하죠.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강조해야 되죠. 자, 그 다음 화면 파워포인트 10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몽골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성경에 예화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세상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적 정인으로 여성들을 세우지 않았던 시대죠.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하죠? 자, 그런 편견. 몽골 사람들도 편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자신들의 바램 때문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관, 그 바램이 많죠. 또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것을 내가 보아야 믿을 것이라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몽골 사람도 특성이 뭐냐면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그 눈이 가려져 있죠. 성경에는 눈이 가려진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것,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뭐냐면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 스펀지라고 하는 그 채널 있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텔레비는 모르셔서. 자, 거기 보면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합니까?
5살 된 아이들이 거짓말해요? 자, 아이들 앉혀놓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아이 뒤에다가 소리 나게 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죠. 차 소리, 차 소리 알아맞힙니다. 나중에 잘 모르는 소리 들리게 합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듣죠? 그 선생님이 잠깐 나갑니다. 무슨 소리 났어요? 하니까 몰라요. 그 선생님이 잠깐 나갔어요. 아이들이 다 뒤돌아봅니다. 그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소리 났어요? 예, 저 뒤에서 축구공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다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이야기 있죠? 워싱턴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심어놓은 체리나무를 돕기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누가 했어?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죠? 아버지가 끌어안으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아이들이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저 뒤에 무슨 소리가 났어요? 어떤 아이들은 50%를 돌아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본 아이에게 무슨 소리가 났어요? 예, 축구공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보았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여기서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세 번 해서 늑대가 와서 양도 잡아먹고 그 소년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 소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그런 것이 많아요. 불교 가면 특히 몽골에 가면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당신 가족 중에 큰아들 있지? 큰아들 성녀가 되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많아요. 요즘 무당이 많이 유행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당이 많이 유행합니까? 다 이게 다단계처럼 그렇게 해요. 꼭 그 얘기합니다. 당신 딸 무당 되지 않으면 죽어.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조지 밀러처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누구든지 훌륭한 대통령도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구나. 누구나 약한 점이 있구나.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런데 죄 지은 것을 고백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구나. 여러분, 미국이 이 복음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그분과 죽고 다시 산 것으로 여기고 믿게 하는 것. 그죠? 자, 12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몽골에 가서 이런 세계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청년들 리더들을 세워서 수용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죠. 청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화면 13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열려있는 계층으로 들어가서 지역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원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복음이 열려있는 도시보다는 바얀홍그룹, 자황 쪽에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순수해요. 50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계층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영접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화면. 그래서 그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런데 현장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현장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양육했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선교팀이 올 때마다 저희들 통역자로 그리고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차량 인도자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년, 9년 동안 계속 봉사를 하면서 현장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이들이 답답해야 하는 것 같고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참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수원종앙교회와 같이 저 시골에 같이 가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고 현장을 체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직 몽골 가보지 못한 분 있죠? 현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가셔야 되겠죠? 아멘 하셨으니까 가셔야죠. 예. 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몽골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적인 문화는 종교인이라면 아주 친절하고 화도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아주 오래 참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국분은 그렇잖아요. 막 급히 빨리.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종교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몽골 분들은 천천히 해요. 대륙적인 기질도 있지만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죠. 그죠? 이분들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오래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 그죠? 그러면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1년 안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요 선교를 할 때 참 어려운 것은 이 영적인 전투가 참 많았어요. 몽골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곳에 지나갈 때 참 어려운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어서 한 바퀴 돌기를 원해요. 돌 던지기를 원해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교통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팀도 갔을 때 한번 가다가 일본 차인데 가다가 바퀴가 빠졌어요. 바퀴가 빠져서 이 바퀴가 3km 정도 굴러갔어요. 내리막길에서.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아. 저희들도 시골길 가다가 집차인데 갤러퍼 이 차가 완전히 한 바퀴 뒤집어졌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가 한 바퀴 뒤집어졌는데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15번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현지인들을 믿는 거예요. 수원교회에서 아주 잘하는 것이죠. 현지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일을 맡겨놓고 이 사람이 잘할까? 조마조마합니다. 재정을 맡겨놓고 큰 건물을 맡겨놓고 조마조마합니다. 한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수원중앙교회가 잘할 수 있는 점이죠. 자, 그 다음 집중과 선택 16번에 바얀홍고르 지역에 자황 지역에 그 지역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큰 어려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황의 한 아이가 찬양학교 하기 위해서 오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례 예배가 큰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한 2분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예. 그 아이가 죽기 2주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유언을 했냐면 엄마 내가 죽으면 관에 묻어줘. 여러분 그 자황은 울란바타르에서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매장 문화가 아니에요. 특히 어린아이가 죽으면
각을 떠서 독수리에게 줍니다. 금치가지고죠? 난 거기 안 갈 거야.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게 불교 신앙입니다. 티벳에서 나왔죠.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니까 독수리에게 시신을 주면 그 영혼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와보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매장해줘. 내 시신을 이쁜 천에 사서 이쁜 관에 해서 꽃도 예쁘게 해줘서 날 묻어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찬양학교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던 중에 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수원교회에서 참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관도하고 비석도 세우고 이쁜 보자기도 세우고 그 겨울, 몽골은 3월의 겨울입니다. 3월에 땅을 파서 매장을 해줬어요. 그걸 그 도민들이 다 보고 은혜를 받은 감격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유언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을 온 교회가 또 수원교회가 또 7월 달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가서 또 헌당 예배도 드리고 어머니가 감동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헌납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예, 헌납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해바라기 교회, 딸 이름이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기념교회라고. 나랑 채체크, 몽골말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서 그 딸이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갔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가족. 여러분 이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 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사역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골에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습니다. 수원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몽골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세워서 또 수원중앙교회 선교팀을 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있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